먼저 느껴지는 걸 내가 한 먼저 물어볼게. 집안에 5년 내로 누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절에서만 천도해드렸어? 49제도만 한 거야? 천도제는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얘기 묻는 거야. 49제 뭐 따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저희가 가서 이제 제사만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알아주셔. 불가에서 얘기하는 천도제나, 그리고 우리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뭐, 진옥이꽃이나 이런 게 자체가, 먹고 살만하면서 왜안 해드렸나 싶은 거야. 우리 측이 금시대주는 정말 조상을 잘 섬기고 효자잖아, 자네. 자네 세상에 둘도 셋도 없는 효자거든. 부모한테, 웬, 태어나기를 효라는 걸 박아갖고 나왔어. 응? 항상 뭔가 좋은 거 보면은 부모님 생각하실 것이고, 몸에 좋은 거, 약 같은 거 보고, 뭐 좋은 음식 같은 거 보면 부모님 막 효가 박혀 있거든. 근데 왜 마지막에는 효를 다안 해? 왜 그게 제사가 다라고만 생각해? 불가에서도 얘기하는 천도제. 그건 뭐냐면 뭐 극락가시라고. 극락으로 좋은 일 가시. 물론 고생하고 잘, 이렇게 잘, 대인배같이 어떻게 보면 진짜 양반처럼 그런 분이시죠, 아버지가. 그래도 동네에서 유지 소리도 듣고 좋은 사람이다, 좋은 어른이다, 그런 평도 좋으셨을 거야, 아마 나름 부모님들이. 그런 분이 아무리 그렇게 세상을 살다 가시더라도 그쪽으로 가기가 힘들거든. 먹고 살만해서 왜 그런 효를 다안 했는가 싶네. 효를 다 하는 사람이.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했는데 49일에 가서 그냥 제사 지내고 천도제도 좀 나중에 좀꼭 해드려. 이걸 뭐 형제들하고 뭐 의논해보고 어머니하고도 의논할 게 아니라 자네가 그냥 할 수도 있잖아. 계속 꼭 해드리고.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하는 게 있어? 제가요? 아니면 집안에 뭐 법적으로 뭐 집안에 뭐 소송 같은 거 하는 게 있어? 관대수가 세게 들어와 있거든. 저한테요. 자네한테 비춰지는 건 자네 어머니나 뭐지 그거겠지. 어머니는 계시잖아. 예. 소송하는 거는. 아마 그게 지금 없으면 그런 문제가 아마 대두될 거야. 그러니까는 항상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거 관제수라는 거는 내가 음주운전 걸릴 수도 있는 거. 관제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 경찰 아니면 법원 이런 거니까. 그런 운세가 떠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뭐 이제 뭐집 이사하고 뭐 이런저런 하니까 그 서류 같은 것도 잘 꼼꼼히 훑어보고. 왜냐면 그런 걸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게 보여서 물어본 거야. 뭐가 궁금해? 회사를 옮겼는데 회사를 옮긴 게 잘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이제 내년에 결혼하려고 그러거든요. 몇 살이야, 와이프? 와이프 될 친구는? 39살입니다. 그러면 돼지띠네? 83년생 음력 12월 3일. 예, 돼지띠. 감당 되겠어? 감당 되냐고 물었잖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 이렇게 결혼하려고? 이미 날짜도 사실 잡았어요. 근데 뭐로 왔어? 왜 물어봐? 어떻게 살란가? 첫 번째로 직장은 잘못 움직였다 하고, 근데 뭐 그랬다고 해도 잘못 움직였다는 거는 먼저 있는 데보다 지금 있는 데가 페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자네가 빛이 안 나. 무슨 말인지 아는가? 먼저 있던 곳에서는 자네가 빛이 많이 났었나 봐. 그래도 자네가 그뭐 그런 빛 때문에 지금의 회사로 스카웃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빛이 나는 데서는 나야 될 곳에서 빛이 안 나고 있는 거지, 지금 있는 곳에서. 이해가? 그건 자네가 일하면서도 자네가 만족이 할 때가 있잖아. 만족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성취욕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지금에서는 별로 없다는 거지. 무슨 음식 같은 거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 자네의 그 재능이나 그게 많이 빛이 안 나는 모양이야, 지금 있는 데서. 그래서 자네 스스로 성취욕도 별로 없잖아. 그래도 일단, 그래도 뭐 일단 그렇다고 움직이지는 말어. 당분간은 한 22년도는 꼭 채우라고 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가 좋은 자리가 날 거고 네. 좋은 자리 나지 말고 그냥 자네 거 한다 생각해. 2년 후에나 네. 그때쯤에 자네 거 그냥 자네가 뭐 프랜차이즈를 얻어서 하든가 아니면 자네 기술이나 자네 능력으로 사실 지금 장사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 그게 이제 한 지 한 1년 그냥 그거는 그냥 인건비 빼먹고 네. 그냥 자네 알리는 걸로 만족해. 그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짭짤하게 솔솔하게 돈은 별로 안 그냥 마이너스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플러스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거든. 어떻게 보면 이게 자네 운세 때문에 그러냐면 잘 되고 있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그 요즘같이 저거에도 예. 코로나인데도 그런 대로 치고 있는 거잖아. 예. 그럼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도 자네가 알아야 될 건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본인 이름으로 내서. 아니요, 제 이름으로 안 하고 동업하는 친구들 뭐 본인 게 아니라 동업을 하는 거야? 예, 세 명이서 동업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가? 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잘 되겠지. 예. 근데 셋이 노느다 보니까 큰 돈이 안 되는 걸로 보여져서 예.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동업인 예. 것까지는 내가 못 봤고 예. 근데 자네는 대가리야. 대가리 팔자가 동목? 글쎄 이게 잘 맞을까 싶네. 안 맞거든. 제가 대장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지금은 자네가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네. 부산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자네가 어떻게 보면 그 장사 그 사업에는 그죠. 과자는 거의 자네가 빠져 있는 거잖아. 네. 메뉴 그렇잖아. 개발이나 아, 메뉴나 바꿔주고 처음에 이제 왁구 잡아주는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이제 경영이나 그런 건 친구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2년 후에 자네 거 제대로 한번 하라는 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대가리야 잊지 마라. 그리고 잘 되면 뭐해. 혼자 먹는 거고 스위 누나 먹는 거고 또 틀린 게 아니야. 그렇잖아. 직업적으로는 너무 선택 잘했어. 음식 같은 거 정말 잘했고 관제는 좀 조심해줘.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하고 동업에 이런 것도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관제가 생길 수도 있어. 남 대 남이잖아. 친구들이 하지만 네. 의기투합해가지고 서로들 믿고 존중하고 믿을만 하니까 시작들 한 거잖아. 네. 근데 사람한테는 욕심이란 게 있잖아.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몰라. 네. 그 관제가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친구들에게는 괜히 의상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글쎄 나서라고 하기도 그렇고 너무 방관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참 고개는 모양대로 잡아주긴 그러네. 처음부터 끝까지 버스로 친구로 계속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개도 안 먹는 돈이라는 게 이렇게 걸리게 되면 꼭 사람들이 다툼이 나거든. 의기 그 소리가 나잖아. 네. 그 문제는 좀 대두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2년 후에는 자네 거 그냥 자네 스스로 하나 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혼? 네. 자네 정말 진중한 사람이거든? 네. 근데 지금 자네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는 자네 뚜껑을 정말 잘 열어놓는데 네. 괜찮겠어? 아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응? 괜찮겠어? 근데 하나는 분명히 네. 부모님한테 잘할 거야. 자네 어머니한테는 잘할 거야. 장남이야 자네가? 네, 위로 누나 한 명 있습니다. 장남이네. 네. 부모님한테 뭐 잘해도 뭐 고맙죠. 네, 애교 떨고 그럴 거예요. 너무... 근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자네 부모한테 잘할 거라는 거야. 안 계시니까 내 엄마한테 하는 식으로.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마 흠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자네 집안 쪽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는 그걸 뭐 흠으로 보시진 않는데 근데 이 친구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너무 못 잊어하는 아이거든요. 생일이 언제야? 그 친구가요. 12월 3일이 음력 12월 3일입니다. 강씨고요. 그 친구도 강씨야? 예. 제복을 많이 갖고 있다. 서러움이 많고 이거 봐.
우리 금씨 대준에는 네. 불심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야. 네. 불심 원래부터 대대손손이. 네. 근데 우리 강씨 자네 와이프 될 친구는 이 나 같은 쪽이고 굉장히 무속 쪽이고 굉장히 강한 친구거든. 네. 근데 그 친구하고 자네하고 공통된 게 뭔 줄 아는가? 그리워하고 서러워하고 그리워하고 부모님들 정작 근데 왜 자손들이 할 거는 왜 안 했는가는 얘기지. 이해가? 네. 자네가 자네 아버지 천도제 안 해드렸듯이. 네.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사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렇잖아? 네. 그리워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것은 그 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나 이런 걸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거거든. 네. 특히나 엄마를 못 잊는다는 거는 엄마 입장에서도 금이야 오기에 키운 딸 옆 놔두고 다 가고 싶었겠어. 그놈 시집 가서 배불러서 손주도 외손주도 안아보고 싶었을 거고. 네. 그러잖아. 네. 한 많은 양반들이 지금 목숨 우리 사람 눈에만 안 보였다 뿐이지 혼령은 남아있는 거거든. 지금 여자친구 주변에 있으니까 그 친구가 계속 더 그리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자는 분명히 공간이 나눠져야 돼. 네. 육자매 막내라서 막내니까 더더욱. 네. 얼마나 그러겠어. 중간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괜찮아. 네. 근데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막내딸 최고 애지중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를 놔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그렇잖아요. 네. 천도제는 아버지도 해드리고 그 친구 어머니도 해드리고 어머니 부모님들도 해드리라고 권해드리고 싶어. 네. 이 얘기는 나도 참고로 부모님들이 안 계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 삼오제라고 하지. 돌아가시면 5일째 되는 예. 날 그날 그 천도제를 해드렸고 예. 49제 되는 날 그 예. 천도제를 또 해드렸어. 그리고 3년 탈상이라고 돼. 3년째 되는 날 또 그 예. 천도제를 해드렸어. 내 엄마니까 예. 좋은 데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편히 가시라고 좋은 데 계시라고 내 엄마니까 왜 나는 세 번이나 있겠어. 내가 신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될 거를. 네. 그죠? 네. 세상에 모든 천도자가 됐건 무슨 정성이나 구시나 이런 거는 살아있는 사람 좋자고 하는 거야. 장인 장모님도 좋게 눈에만 안 보이지 와이프 될 친구 옆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자주 부딪히는 건 뭐냐면은 와이프 될 친구는 좀 신기 기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 가끔 자네도 깜짝 놀래고 무서울 때가 있을 거야. 왜냐면 옳은 소리 맞는 소리도 대부분 정말 잘하거든. 내가 옳은 소리 맞는 소리 맞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끔 생뚱맞은 소리들 한단 말이지. 무당 같은 얘기 한마디씩 한단 말이야. 그런 기운이 굉장히 그 친구 집안도 특히 엄마 쪽에서 내려진 게 굉장히 강하거든. 강씨가 아니라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승씨 알아? 그러니까 장모님 쪽 그쪽에서 외가 쪽이 그러니까 와이프의 외가 쪽에서 굉장히 그런 기운이 강하거든.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네하고 인연이 된 거야. 알겠는가? 네.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그쪽이 기독교 뿌리는 뭐 지금 뭐야? 어떻게 보면 천주교를 뭐 되게 천주교도 아니. 맞지. 그나마 천주교는 괜찮지. 기독교하고는 틀리게. 그래도 천주교는 조상이라도 숭배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맞지. 근데도 성당 안 다니고 다녀? 되게 열심히 다니던 아이였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왜 그만 안 가지? 네.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쪽이 아니면 아는 거지. 왜 안 갔을까?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얼마나 엄마 살려달라고 엄마 네.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렸을까. 그치? 네. 그런 실망감이지. 예수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셔. 성모님도 계시고 다 존재를 하셔. 근데 우리가 큰 분만 보고 기도하면은 그분이 큰 분이니까 금방 들어주시겠지. 근데 그 큰 분한테는 나부터 자네부터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거든. 내 순번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강씨건 금씨건 내 조상님들은 제일 먼저 그 기도를 들으시지.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야. 아무튼 그 천도제 같은 거는 해드리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무섭고
그럴지라도 그만한 사람은 없어. 남자는 좀 잡혀 살아야 돼. 특히 자네는 진중한 사람이야. 다 한데 친구다 버타면은 목숨하고 바꿀 친구란 말이야. 자네는 그런 거 잡아주려면 누가 있어야겠어? 엄마 말 들을 거야? 누나 말 들을 거야? 아니잖아. 그렇게 무서운 마누라 말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친구를 갖다가 정말 자주 부딪힐 거야. 서로 상충이기 때문에. 충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서로 나 결혼 날짜는 잡아놨지만 지금까지 이제 가만 생각해봐. 불안불안 안 해? 네. 응? 전화 한번 싸우면 며칠씩 연락 안 되고 몇 시간씩. 왜? 서로들 한고집들 하거든. 응? 서로들 한고집. 그거 잠깐 내가 미안했다. 그만 한마디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서로들 그러거든. 불안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뭔가 풀리지 않은 거. 풀리지 않은 거야 하나가. 근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말하면 됐다 하고 싶어. 응? 서로 39년 42년 살아왔잖아. 응? 개성 있게 살아왔잖아. 뭐 쪽팔리게 안 살았잖아. 네. 거기도 마찬가지잖아. 그런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하나가 되기 위한 가정인 거지. 그리고 또 의외로 너도 잘못된 게 하나 있어. 가부장적인 게 되도 않는 게 있거든 너도. 요즘 세상에 그거 있으면은 장가 못 가. 근데 그게 아버지 쪽에서 내려진 것 같아. 일종의 그게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혀 있거든. 남아 선호 사상, 남자 우선, 남자 가장 이런 게 아니다고 하면서 있거든. 그런 거에서 어떻게 되면 모순된 게 그런 게 아마 지금 여자친구한테 대두되고 막 그럴 거야.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자네는 현명하게 조율을 한다 생각하는데 그 친구도 한 획을 긋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큰 거하고 니네는 안 싸워. 밥 먹자 했는데 짜장면 먹을래? 난 짬뽕 먹을래? 왜 그거 먹어? 짜장면 먹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니네는 큰 싸움이 되거든. 네. 그게 뭐냐면 서로들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자네 안에도 여기에 또 다른 금씨가 있는 거고 네. 친구한테도 또 다른 강씨가 있는 건데 네. 이 서로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존재 우리가 몸주라고 하고 직성이라고 부르거든. 또 다른 나 여기서 싸우는 거야. 여기서 남자 여자가 떠나서 여기서는 동등한 존재들이 되거든. 네. 내가 위다 네가 위다 서로들 여기서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거든. 근데 이것도 맞춰가면서 하면서 풀어지는 거고 그만하면 됐어. 그리고 현명해. 그리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착해. 네. 선생님이 뭐해? 치과에서 일합니다. 뭐 치위생사 뭐 간호사 예. 뭐 이런 거? 치위생사 위생사? 그래도 예. 간호사보다는 낫네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 일 제대로 하고 있어. 왜 선생님 같은 걸 하지? 왜 선생님 안 됐대? 원래 어린이집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맞아. 교육과 나와가지고 그게 맞다고. 그거 하다가 이제 바꿨죠. 학교를 새로 가가지고. 선생님 체질인데. 잘 맞아. 괜찮아. 그렇죠. 다행이네. 그리고 애정이 있고 서로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도 있는 거야. 그것도 이제 한풀 가.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은 그리고 와이프가 12월 와이프가 지금 12월 3일 4일? 예, 3일. 제복이 되게 많다. 너도 제복이 있는데 네 와이프가 제복이 더 많아. 결혼하고 뭐 집 같은 거 하더라도 뭐 예. 어머니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예. 공동명의를 한다든가 예. 나중에 와이프 이름으로 뭐 자네가 가게를 하나 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네.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를 한번 내봐. 자네도 괜찮지만 와이프가 그냥 사주에 부가 있는 사람들은 네. 그냥 부가 쫓아오게 돼 있어. 거기다가 또 와이프가 내년이면은 내년부터는 또 운세가 되게 좋아. 자네는 대신에 삼재가 들어오잖아. 내년에요? 자네 잔나비 띠잖아.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뭐야 잔나비 쥐 용이니까. 예. 근데 자네 와이프는 내년부터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난 궁합인 것 같아. 둘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네. 응? 한 사람은 삼재가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운세가 또 되게 좋아. 이렇게 가다가 또 이 사람이 또 안 좋아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고 궁합이라는 거는 간단해.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는 거야. 그리고 서로 좋은 것도 그게 더 잘 되게 해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땐 자네는 정말 진중한 사람이긴 하지만 네. 친구한테는 자네는 너무 잘 무너져. 네. 친구, 벗, 의리 네.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손해 난 것도 많을 거야. 근데 그 부분을 잡아준 게 와이프라는 거지.
얘가? 언제로 날 잡았어? 2월 20일로 잡았습니다. 이 토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일요일입니다. 부산에서 하니? 서울에서 합니다. 영등포. 영등포? 목화예식장? 물레동에 규수당이라고. 아, 규수당? 예. 알아. 잘 알지. 나도 뭐 이쪽에 근처에 있으니까. 부산에서 그럼 식구들이 뭐 관광버스로 오는 겨? 아니 근데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좀 와야 돼. 많이 없으시니까 어머님 그냥 오시고 친구들 알아서. 와이프는 이제 서울 친구고? 예, 용산 사람이에요. 용산. 예. 그래도 육남매 중에 막둥이니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실 때도 언니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괜찮겠다. 그냥 바글바글하고 있다. 네. 인사들은 다 드렸어. 네. 잘 살을 거야. 괜찮아. 또? 그리고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니? 52년생입니다. 1월, 음력 1월 14일. 와, 칠순이셨네, 금년에. 예. 잔치 안 했지? 예. 해드리면 안 되는 거에서 잘했어. 제 어머니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금년에 잔치밥을 안 드신 게 다행이라고. 생일밥을 안 드신 게. 예. 칠순을 만약에 해드렸다면 은 예. 보살이지, 엄마는 그냥 보살님. 보살님 존재감이라고 할까? 집안에서도 그렇고 예. 너희 집에서도 그렇고 네. 항상 튀지 않는 분. 예. 조용조용 양하고 근데 정말 한고집 하시는 양반. 네. 건강 괜찮으셔. 근데 정말 외가 쪽에가 외가 쪽도 그러지만 너희 금신에도 명이 길지 않은가 봐. 네. 정말 명들이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살에 아버님 연세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수하신 분들은 없다고 하셔. 근데 너희 어머니는 장수하실 것 같다. 아 그러세요? 이유는 하나야. 못 사신 명들이 엄마한테 아마 이어질 거야. 니네 엄마는 니네 엄마 스스로 병을 만드는 분이거든. 예. 항시도 가만히 안 있거든. 예. 근데 그런 엄마한테 아마 명이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뭐 연세가 있으니까 뼈마디 마디는 안 좋으시겠지만 예. 타고난 명도 그렇게 짧지는 않은데다가 명까지 이어받으시니까 괜찮지. 사실 올해 엄마도 또 삼재 들어오잖아. 예, 엄마도 무릎 수술하셨고 작년에 허리 디스크 수술하셨거든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세 번째 한 거였거든요. 별로 효과 못 봤을 거야. 왜냐면은 기가 막히게 니 엄마는 운세가 제일 사나울 때만 그때만 골라서 꼭 수술을 해. 나를 잡아서 꼭 골라요. 우리가 예. 오행이라고도 하고 예. 목화토금수 나오잖아. 명리라고도 하는데 나한테 정말 좋은 날이 있거든. 네. 좋은 해가 있고 좋은 달이 있고 좋은 날이 있거든. 예. 근데 너희 엄마는 칼은 그러니까 칼 됐다는 건 수술한 날짜는 예. 가만 한번 가서 봐봐. 니네 엄마한테 제일 극하는 날 했다고 하죠. 몰라 뒤에서 할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지. 아무리 최고의 의지로전이 붙었어도 예. 이왕이면 나한테 정말 맞는 날.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맞는 날. 예. 근데 나한테 독이 되는 날, 꼭 그런 날 칼을 대는 형국인 거지.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칠순이시다 보니까 칠순이 넘으시잖아. 거기다 내년에.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지. 그러니까 내장기 이런 데는 괜찮은데 뼈다구들. 예.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만드신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예. 사르시려고 우리 엄마들 고생하셨지. 딱 그냥 우리 엄마도 너희 엄마도 그랬지. 고생하신 그거에 대한 훈장인 거지. 더 악화는 안 되시겠지만 더 칼 대려고 하지 마라. 칼 허리 더 돼서 효과 좋을 거 없어. 좋을 거 같으면 수술하라고 하겠는데 이제는 뭐 보정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수술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지럼증이 계속 있으세요? 중간이 사람의 심지어 중간이 척추잖아. 예. 척추가 제대로 안 서 있는데 혈액이든 잘 도지겠어. 그러니까 엄마는 관리하시면서 그냥 근데 자네는 관리가 안 돼. 자네 엄마는 걸레라도 들고 휘적거리고 다닐 건데 혼자 계셔? 누님하고 같이 있어? 혼자. 솔직히 엄마 성격에 누구 자식하고도 못 산다. 너하고도 살자고 안 하시지? 네. 조언이라면 그냥 팁으로 받아줘. 우리가 홍수맥이 삼재풀이 이런 거를 해. 네. 그 정도는 좀 꼭 좀 하고 살으라고 권해주고 싶다. 네. 자네를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하고 살라고 하고 그리고 아버님은 꼭 하고 동 뭐 여친이 안 믿겠지만
어머니가 글쎄 막내딸 못 잊어라 해서 아직 못 떠나신 것 같아. 그래서 자네들 와이프 될 친구도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고 꼭 천도를 해드려 좋은 곳 가시라고. 그곳이 극락이 됐건 아니면 천사들이 있는 뭐 그쪽에 천당이 됐건 꼭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그렇다면 뭐 잘 살 거야. 잊지 마라. 동업은 어떤 이유가 됐건 내년 이민년에 조금 소리가 날 거야. 자네 친구들이면 다 동갑내기야? 아니요, 한참 동생들입니다. 몇 살 몇 살? 9살 차이나. 83년생. 83년 11월 11일. 83년. 11월 11일이야. 그러면 자네 와이프랑 동갑이네. 11월. 아니요, 89년. 아, 89년생? 네. 뱀띠잖아. 머리는 좋지. 이 친구 하나하고 또? 한 명은 그 친구 친구. 친구의 친구? 예. 그 친구도 89년생. 동갑내기. 예. 자네가 믿으니까 시작한 거잖아.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미 그 전포동에서 가게를 매우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머리들이 상당히 좋은 애들이고 손해볼 짓은 절대로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관리도 잘하고 하지만 이 애들 운세가 되게 사납거든. 내년엔 모르겠어. 관제도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도 보이는 거 보면은 글쎄 관리 잘하라고 하고 싶네 자네한테. 그리고 더 이상 이 친구들하고 뭐 늘려가라고는 하지 싶지 않아. 사실 내년에 2호점을 계획 중이긴 하거든요. 안 권할게. 권하고 싶지 않아. 이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럼 남포동 그쪽으로 간다고 가본다는 거야? 네. 전포동.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친구. 자네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지만 네. 이 친구들은 손해를 못 보는 친구들이야. 그 차이는 굉장히 커. 자네 와이프한테도 한번 자네 와이프 썩은 나와 같은 의견 내놓을 거라마. 네, 이미 한 가게가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제가 이 장사하고 이 친구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관여를 사실 안 하거든요. 관여하면 부딪히니까. 근데 그냥 지금 하는 걸로 뭐 하려면 뭐 계획이 다 쓰고 하기로 했으면 그거는 나는 말리고 싶지만 그건 자네가 선택은 자네 몫인 거고 네. 진짜 자네 거만 그러니까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 이민년 후반기에는 직장도 때려치고 자네 거 한번 그냥 하라고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그게 부산이든 서울이든. 저는 사실 지금 뭐 회사도 다니고 있지만 학교도 사실 다니고 있거든요. 공부를 지금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공부가 이제 2년 남았어요. 2년 뒤면 졸업인데 졸업하고 나면 저는 이제 교수 같은 거 해볼까. 정말 괜찮지. 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자네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나뉜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이윤이 창출해 주는 거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자네가 안전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 친구들이 장사로는 그쪽에서 귀지고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자네하고 인연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이해갔지? 네. 그게 그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모든 게 좋을 때 끝내는 거하고 안 좋아서 끝내는 거는 상황이 틀려지는 거거든. 네. 근데 권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니야. 자네가 당하면 당했지. 내가 이 친구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 서로 그렇다고 해서 융화가 되면 되는데 아까 서두에 내가 얘기했던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법적으로 소송하는 게 없냐 했을 때 법적으로 없었던데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 이민년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싶어.